나는 저런 팬은 나도 못 봤어요. 갈치 조림을? 갈치 조림을. 아이고야. 맛있겠다. 아. 사실 이런 먹어봤던 요리들하고 유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개발해보려고 지금 제주 식재료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많이 먹어보고. 해볼까? 진짜 길다. 와. 집에서 우와 살아있는 것 같아 꼬리가. 우와 거저다 거저. 아, 이게 뭐야? 한바구니 만 원이에요. 우와 그게 야, 만 원이에요? 이게 만 원이에요? 야 서울에서 한 세 마리 만 원 아니에요? 갈치들 또 웃네. 갈치들 웃어. 갈치들 웃어. 아니 해말고 한번 싱싱한 거니까. 우와, 와 진짜 뜨겁다. 너무 신선하다 정말. 살아 있는 것 같아. 잠깐 한번 누워봐 여기. 집이 맞나? 집이 맞나? 딱이네다. 사이즈 맞췄네 저기는. 딱 어떻게? 야 길긴 길구나. 간장 양을 얼마나 해야 될까? 다섯 배. 간장 10개. 하나, 둘, 셋, 10. 그다음 고춧가루도 10개. 맛술 5개. 다진 마늘도 5개. 설탕도 5. 엄마가 준 고추장이 있지? 5. 엄마가 보내주신 된장 두 숟갈. 비린내 잡는데 또 된장이. 두 숟갈. 자, 비벼주세요. 쉴게, 쉴게. 쉴게. 양념장 너무 많아졌나? 양념장이 너무 많았다고 좋던가. 별거 아닌 걸로. 아, 양념장이 오바되니까 막 좋아하잖아. 들기름 두 숟갈 반 넣어서 한번. 아, 들기름 넣어? 들기름. 나는 처음이네, 이거 들기름. 하나. 참기름 나는데? 어, 참기름 잘못 넣었어. 무서워. 두 반. 이렇게. 어? 어떻게? 이제 발견했어. 이제 알았어. 아닐 거야. 응원하고 있어. 진짜 아프겠다. 많이 넣을까? 당근 귀엽게 살았다. 잠깐만. 고사리를 좀 넣어볼까? 제주도 고사리? 고사리? 조기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리 봤는데 갈치조림은 못 봤는데 한번 넣어봐야겠다. 근데 제주 고사리 넣은 거 너무 괜찮아. 이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다들 엉뚱한 데 차가 세워져 있으면 다 고사리 따로. 고사리 따로. 어, 맞아요. 한 포대씩. 근데 그 고사리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진짜 제주산 먹거리를 많이 소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맞아요. 보이네요. 맞아요. 간장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어때, 이렇게 하시네. 되게 야, 특이하다. 추워서 이렇게 넣는데. 멸치액젓? 나는 원래 육수 내기 힘들 때 피쉬소스를. 액젓 대신에 이제 피쉬소스로 저는 그냥 물 넣고 육수 없이 그냥 피쉬소스 넣거든요. 감칠맛을 피쉬소스로 육수 대신에. 어, 야, 번호, 이거 어디다 끓여? 번호 두 개 넣어야 되는데. 준비해뒀다. 두 개 갖고 되나? 아, 뭐야? 김가루? 김가루? 악기예요, 악기? 아! 딱이야, 딱이야. 아, 기운 딱이야. 이거 진짜 딱이야. 이제 진짜 끓여보자.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날치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육지에서 제주도 누가 놀러 오면 이미 요리해주면 너무 괜찮겠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 되게 너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딱새우. 딱새우도 사왔으니까. 딱새우 찜을. 아, 찜. 새우가 껍질이 뾰족뾰족 많이 났어요. 이게 만원어치예요, 만원어치. 다 해놓고. 안녕하세요. 야, 이 와중에 또 시스템을 하네. 혼자 옥사이에. 제주도의 옥사이에. 지금은 왜 웃으신 거예요? 새우가 귀여워가지고. 아, 귀여워서? 네. 새우가 인사. 새우가 인사. 하트. 닭새우 투어. 기다려보자. 20분. 이게 양쪽 끝은 안 익으니까 방법 없을까? 살짝 머리가 잘 안 익으니까. 근데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하면 살이 다 뭉개져가지고. 공샤워. 맛있겠다. 아, 비주얼 제대로 나왔네 뭐. 갈치야. 채소 입을 좀 더 덮고 있어. 여기는 안 익어. 너무 길어가지고. 야 진짜 진짜 뿌리 나는 거 잘 웃는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웃어요. 제가 아끼니 흰 자켓인데. 근데 웃어 어떻게 돼? 야 갈치들 또 웃네. 양념장이 너무 많아 또 좋던가. 여기는 안 익어. 쉽지 않네. 맛있는 갈치 통조림 먹기. 팬을 꼬리 쪽으로 조금 옮겨봐. 이제. 멈추지 않겠지? 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갈치조림 한번 하려다가 40분 넘게. 잘 익어가보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 굉장히 창대해지고 있는데? 우와. 아, 근데 된다, 된다. 야, 맛있겠다. 깔 거 대충 그냥 이렇게 봐가면서. 갈치야. 네. 갈치. 대화하고 있어. 와. 너무 맛있겠다. 아, 장난 아니다, 진짜.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고. 자, 하고 스리라차 쓰셨어요? 딱새우 지금 찍어 먹으려고. 스리라차 소스를 많이 쓰시네요. 네. 그리고 하나는 마요 간장 소스. 마요 한 스푼, 반 간장 한 스푼. 고추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불쌍하면서 매콤하겠네. 김장용 비지찌. 딱새우로 먹으려면 이 정도 먹어줘야지. 진짜 제주도식으로. 이 정도. 먹어줘야지. 진짜 지혜롭다. 이런 풍류가 있네. 짜요, 다 됐어. 한상 차림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 오, 잘 적은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아, 끝에서 끝까지 숟갈로 한번 싹 긁으면은. 그리고 저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저 갈치살이 두툼해가지고. 아니, 제주도 갈치. 숟가락으로 떠져요. 제주도 갈치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달라, 달라. 야, 10대에서 한번 돈 꿰줘야 될 거예요, 아마. 고사리니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 새우가 진짜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달아요. 새우가. 아, 속 빠진다. 이야.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완성. 껍질이 딱딱하시니까 이제 코팅장 넣을 게 있잖아요. 장비까지 준비 완료. 이거를 혼자 볼 수 없으니까. 혼자 먹기엔 좀 많다. 함께. 누굴 또 부르네. 됐다. 언니. 누구야? 누구야? 친한 아, 피아니스트 나왔던 언니. 네. 아, 그래. 그 아, 정현씨랑 같이 왔던 피아니스트의 언니. 김지혜 씨. 콩같이 조림 혼자 먹으려고 딱새우를 팔아요. 짜잔. 언니. 완전 좋아요. 여기 식당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 진짜 식당인 줄 알았어. 정확한데? 뭐야?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언니. 언니 이거 봐봐. 딱새우가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대. 혼자 없어, 얘. 반갑지 마심. 너 제주댁이 다 됐구나. 너무 귀엽죠, 언니? 언니 갈치는 얼마게요? 10만 원에 10만 원 사이 뭐 싸게 생각하죠? 이거 3만 5천. 너무 싸죠? 오늘 우울장 갔다 왔거든요. 당장 갈게. 고문인데 지금 진짜. 아니 너무 외로우니까 이렇게 되죠, 사람이. 이제 남편이 오지 않으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꾸 어디 나가면 그러니까. 기사님이랑 뭐 시장 이모님이랑 남편이 그냥 바로 친구가 되게 미안해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신랑이 집에 왔는데 제가 너무 밤에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나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발 날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말 많은 거 몰랐는데 그쵸? 말 많네. 나랑 거의 비슷하니. 이렇게 해서 오! 와, 살이 쏙. 와. 야. 제일 신선할 때 머리 있는 쪽도 쪽쪽쪽쪽 빠른 거 같았어. 멈출 수 없는 맛이야. 딱새우 살이 좀 달면서도 좀 담백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도 좀 혼자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일반 새우는 좀 느끼함이 좀 있다 보면. 어떻게 저런 거 먹는데 술이 있냐고. 의아해서요. 저도 지금 봤어요. 이해를 못. 아까 냉장고에 한 명 있던데 저 냉면 어떻게 먹어요? 응, 까먹기 진짜 힘들어. 쏙. 아. 쏙. 뽑아서. 잘 먹는다. 오, 꽤 잘 먹는다. 갈치조림이 소외받고 있으니까 갈치조림을. 아, 에피타이저로 지금 새우. 에피타이저로 딱 새우 지금 저만큼 드신 거예요. 다 익었는데? 맛있게 익었는데? 와, 진짜 이거 통통한 거 봐. 어머, 수저로. 와, 저거 봐, 저거 봐. 아. 어머, 살이 저렇게 두툼해. 고사리.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맛보고 싶다. 저 고사리가 진짜 맛있어요. 제주도 고사리가 고사리.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정말 쫄깃하고. 피쉬 소스를 넣어가지고 되게 깊은 맛을 빡빡 잡아주고 적당하게 매콤하고 완벽해. 난 역시 한장둠이야. 한장둠 혼자 나와. 혼자.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자, 아, 이게 된장도 좀 넣고 피쉬 소스도 넣고 이랬던 게 비린 맛을 좀 잘 잡아줬던 것 같아. 진짜 완전 맛있네. 잘 먹는다, 되게. 아이고야. 혼자 저거 다 먹었네. 고사리가 신의 한 수네. 고사리를 이용해서 유부랑 같이 메뉴 개발. 고사리랑 유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만족해 하시는데? 아. 첫 우승 가나요?
햇살 맞지? 와, 집 예쁘다. 어딘가, 어우, 이쁘다. 아, 혜미 씨. 복숭아의 삼겹살. 아유. 아, 복숭아? 복숭아 벌써 처음이야. 슬슬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복숭아 생각보다 안 다네. 복숭아 맛, 향, 무가 진짜. 그치, 그치. 아직은 맛이 안 들었죠. 맛이 안 들었죠. 조림을 해야겠다. 조림은 한다고? 아, 통조림. 천도 복숭아 같은데요? 네, 맞아. 근데 저거 조림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황도 맛이 나는데. 이거 새로운 팁이다. 하나 배워야 되겠다. 껍질째하면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발견을 넣어가지고. 많이 하시네. 와인을. 어? 또 와인. 또 술. 와인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연금술사 같은 그런 느낌이네. 주술사. 화이트 와인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그냥 먹다가 별로 이렇게 뜯고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먹을 때 청량감도 올라와서 뭐 탄산수 타 먹을 때도 되게 훨씬 맛있어요. 복숭아를 넣고 약 10분간 졸일 거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복숭아야. 얼마 정도 끓여야 돼? 색깔이 좀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졸이면 되는데 진짜 황도 맛이 나요. 복숭아 이게 보존이 오래가지가 않아서 저렇게 하면 보존률이 아, 좋으니까. 네. 그렇지. 와인을 넣어주면 풍미도 이렇게 살아나고 병조림을 했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먹을 수가 있어. 오, 황도 향. 맛있지. 달고 부드럽고. 아, 복숭아는 이거도 맛있네. 근데 복숭아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샴페인에 먹으면 맛있지. 탄산수에 타먹으면 에이드가 아~ 되고 타르트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아이스크림에 곁들여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복숭아 라떼를 한번. 복숭아 라떼. 어, 또 혼자 놀기. 아, 맛있겠다. 근데 상큼해. 어, 예쁘다. 팔아도 되겠다, 진짜. 어우, 맛있겠다. 와, 어떻게 이걸 만드시지? 대단하시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인가 보다. 진짜 맛있나 보다. 아, 야. 이게 너무 달지 않고 딱 적당하게 와인 향이 살짝 나면서. 아우, 이쁘다. 복숭아 라떼. 저거 괜찮다. 나중에 한번 해먹어봐야지. 복숭아 철되면은 한번 해먹어야지.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야. 뭐야? 뭐지? 소를 한 마리를 보낸 거야? 남동생이 성송에서 고깃집을 해요. 와? 고깃집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고기를 다 뜯어서 다 먹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메뉴 개발을 하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보내줬어요, 저희가. 저렇게 큰 거. 고깃집 좋은 거 보내달라 했더니 이걸 한 마리를 보냈네, 한 마리. 이거 꽃등심인데? 이거 아랫등심인데? 꿀을 써서 먹으면 이것도 맛있더라고. 소의 지방은 오메가 잘 안 먹으니까. 맞아. 아, 지방을 빼시는 거구나. 유구가 지방기가 좀 없어도 저런 등심 부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두껍게 있으니까. 어, 무슨 마장동이에요? 너무 많이 뜨면 너무 퍽퍽해지니까. 그쵸, 맞아. 너무 많이 뜨면은 굽고 나면 퍽퍽해져. 맞아요. 어, 마블링 좋다. 오히려 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래. 너무 많아. 이거를 맛있게 어떻게 굽지? 이거를 맛있게 어떻게 굽지? 버터. 아,
아니, 버터를 저걸 다 녹여요? 이게 왜냐면 이 저 고기 양 보세요. 저렇게 많은데. 아, 이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 이런 반칙이지. 버터에다가 고기. 이거는 한우보다 이렇게 마블링이 별로 없어서 훨씬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 구이를 했었을 때 제일 좋은 풍미와 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여섯 면을 다 저렇게 구워서 그 육즙을 탁 가둬 놓은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또 이제. 버터에다 이거 고소한 맛이 더 올라오거든요, 이게 또. 색깔이 나면 이제 그 헤이즐넛 향도 나고. 겉에 버터가 굳으니까 육즙을 다 잡아놓고. 이제 겉에다 딱 굳으면 됩니다. 자리가 모자른가? 아! 저희 원래 예뻐요. 나이도 있었지만 소녀시대 유리한 회원. 아니 소녀시대 어떻게 친해요, 혜빈 씨랑? 저는 이 친구들 데뷔 전부터 알고 지내서 정말 오래됐어요. 언니, 잘 지냈어? 너 우리 좀 처음 왔지? 그러니까 효연이 형 한번 왔었어, 손 잡고. 살금살금. 아, 그럼 살금살금 들어와 볼래? 그래도 신혼집인데. 와. 아직 다른 느낌이네. 그때 왔었을 때는 좀 다르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었고, 아직도 좀 들어오는 중인데, 아늑하다. 딱 언니랑 잘 어울린다, 뭔가 집이. 와, 두 분이서 빈 손으로 오라니까. 언니. 그렇죠. 아, 진짜. 다들 잘 아는구나. 어, 둘 다 술이야? 이렇게 술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원한 빈 손으로 와, 너네.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진짜. 미안하잖아. 우리 집 구경하고 싶어. 아, 그래, 언니. 집 구경? 지금 일단 내가 칠했잖아. 아, 진짜요? 칠했어. 보자, 보자. 나 이런 화초가 너무 좋아. 여성미가 무슨 풍겨나네. 여기는 손님방인데 오빠랑 나랑 그냥 그 전에 결혼 전에 썼던 가구들로만 만든. 아, 그러니까 안 버리고 그걸 또. 우리 방이네. 우리 방이네. 약간. 와! 오늘 여기서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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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쁘다. 손님방 이렇게 좋아? 저는 오빠 어머님 피아노. 피아노? 오, 야, 엔틱. 되게 오래된 거. 맞아, 저건 서핑보드인데 나무로 만든 서핑보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거. 아, 서핑도 마저 하신다고 하셨죠? 맞아, 들었어요. 저것도 오빠가 쓰던 거 옛날에. 아, 오빠가. 갬성이 있었어. 갬성이 있다, 진짜. 갬성이 있었고, 뭐, 하여튼 내 거, 막 이런 것들을 좀 섞였어. 여긴 안방인데, 제가 안 치웠었네? 근데 일단 다 꾸미고 있는 중인데, 아직 좀, 그래, 어수선해. 아니, 아니,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 언니. 그치? 침대가 이렇게 가운데로. 그림이 다 있네. 언니, 신기하다. 저것도 제작? 아니, 선물로 줬어. 진짜? 선물로 저렇게 우리 이니셜 써요. 아기자기야. 너무 이쁘다. 이쁘게 잘 꾸며놓으시다. 이게 또 막 너네들 초대한다니까 내가 또 얼마나 긴장을 했겠니. 진짜야? 거짓말. 원래 내가 좀 술에 취하면 요리를 되게 잘하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에 언니 지난번에 해줬었던 뭐 남미 음식도 먹고 그때 엄청 뚝딱 해줬어. 그냥 요리 뚝딱. 기억을 잃고 나갔어. 맞아, 맞아. 유리랑 나랑 기억 많이 잃었지. 서로 이제 그 기억 못하는 날들이 계속 있어. 기억이 사라지는. 이게 와, 일단 이게 이것은 이따가 버터 구이를 할 때 내가 잘라서 줄 테니까 이걸 버터 샤브샤브를 해서 먹어봐봐. 샤브샤브? 샤브샤브?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다가. 저 돌판은 여기다가. 아, 이거 좋다. 버터에 샤브샤브만 해서 살짝 하얗게 익혀 넣는 거예요. 완전히 가졌네. 젤리 아니야, 젤리?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최대한 얇게는 썰어 볼게. 오, 이렇게 얇게. 우와. 야, 그냥 살짝만 익혀가지고. 이거는 마블링이 많이 없는 대신에 되게 담백하더라고요, 고기가. 저 정도가 딱 고기 맛이 좋아요. 진짜 맛있겠다. 완전 레어로 해놓고 자기 취향대로 이제 버터를 구워 먹는 건데.
근데 녹인 버터 위에다가. 야. 버터에다가 샤브샤브를 저렇게 진짜. 와. 어떻게 되는? 궁금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풍미가 확 들어가서 그 버터의 고소한 맛이 싹 되면서. 맛있겠다. 취향에 맞게 해주시는데요. 혜연이 언니, 저는 거의 레어, 미듬 레어. 그래? 그러면 빨리 뒤집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치킨가 하나밖에 없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막 빠짝 익힌 느낌이 아니라 저 정도만 해서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먹어보자.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보고 내가 어때? 진짜? 되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워? 네. 진짜? 너무 부드러워. 그래? 너무 부드럽고 이 버터 향이 너무 좋아. 우와. 그래? 난 몰랐네. 너무 괜찮네. 진짜 맛있어 보이네. 너무 부드럽지? 고소하고. 맛있다. 언니 너무 맛있는데? 스테이크도 이렇게 버터 물 이렇게 입히잖아. 그래, 입히는 거랑 비슷한 맛이다. 그래. 근데 스테이크는 뭔가 육즙이 좀 풍부하니까 딱 씹을 때 버터를 입히면 느끼한 맛이 있는데 얘는 좀 담백하다. 완전 육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한으로 하면 너무 마블이 많아서 느끼하거든요. 너무 느끼하고. 안심초 부위로 해도 되겠다. 네. 안심초 사. 약간 살치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요 이거 이거 먹어봐봐. 그걸 딱 음기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 그치? 매콤한 뭔가 마늘향. 할라피뇨 소스 아닌가? 고추냉이 아니에요? 고추냉이야? 이거 우선 매운 향. 그 왜 만두 속에 있는 그 고기 같은 느낌인데 그 고기랑 마늘이랑 고추랑 청양고추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야, 무슨 요리 연구가야? 맞아, 언니? 뭐였어? 맞아? 청양고추, 그 고추 다짐장이야. 유부가 주제다 보니까 고기만 먹으면 너무 느끼하잖아. 들을 곁들여 먹으면 좀 더 많이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마늘을. 마늘 엄청 많이 들어. 마늘 익혀야 마늘 맛이 들려니까. 여기를 넣어? 이거 소스는 아니라는 거지. 패티도 아니고 그냥 볶음인데? 술 한 잔도 빛나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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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청양고추 많이 만들어 넣는 거예요. 고기에는 약간 매콤한 게 또 느끼하니까 좀 있어야지. 우와. 이야. 저 근데 진짜 빵 위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어디가 다 얹어 먹으면 만능짱 같지.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매워. 매워. 엄청 맵지.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 야. 맛있겠다. 저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고기랑 곁들여 먹어도 되고 밥에 그냥 얹어 먹어도 되는 건데 지금 차이했어. 이 버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에 좀 들어가줘요. 맛있어. 어때? 괜찮지? 이거 같이 저렇게 소스 찍어 먹는 거구나. 어우 맛있겠다. 맛있어. 어때? 괜찮아? 괜찮아?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같이 먹고 싶었는데 난 마늘하고 청양고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니. 근데 스테이크 먹으러 갔을 때 저는 할라피뇨 말고 이거 있어도 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외국 여행 갈 때 저거 한 통 가져가잖아요. 고추장, 볶음 고추장이 아니라?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진짜 저거 가져가면 느끼할 때 한 숟가락씩 퍼먹게 돼. 같이 가야 되겠네. 이색적이어서. 그러니까 좀 이색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맛이 너무나 이색적이어서 안 먹어본 맛이 아니고 익숙해서 괜찮은데. 괜찮은 거야? 식감이 특이하니까. 또 얇으니까 좀 드는 거 아니다. 얇으니까 훨씬 있네요. 근데요? 아우, 잘 먹는다. 맛있어? 괜찮아? 대박.
고기가 맛있어. 손님들 올 때 진짜 최고던데. 퍼포먼스 치. 가족이랑 한번 해먹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 응. 다행이다, 다행이다. 얘가 너네들 맞고 불러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 고등학교 때 왔어, 생각해보니. 언니랑 술잔을 기울이다니. 이제 완전하다, 그렇지 않아? 언니가 준 술을 마시다니. 그 와중에 난 결혼까지 했어. 언니야, 진짜 언니 거 보고 많이 따라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언니 운동하는 것 때, 언니 책도 나왔었잖아요. 벌써 8년 9년 전인데. 그래갖고 다시 따라해보려면 언니 잊을 시절이었죠, 그때. 그때는 내가 한번 사실 좀 우울증에 빠져졌었어. 다 있잖아요, 저런 식이. 진짜 많이 쪘다. 그리고 좀 자꾸 막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좀 위험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 수술 좀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뭐라도 그냥 해야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야.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알게 된 그 나이 때랑 시즌이 언제쯤이었나?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좀 우울했었어. 진짜요? 결혼 전까지? 만나기 직전에는 그때는 진짜로 최악이어서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 내 나름대로. 우울증을 약을 복용할 정도로 심각하게 앓으셨다는 게 놀라운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왔는지. 뜻밖의 그 오해 같은 것들도 많이 받게 되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맞아. 좀 그러다 보면 그렇죠. 어느 순간 이 공황장애처럼 오게 되거든요. 다 포기하고 결혼이고 뭐고. 근데 어떻게 오빠 만났어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남자 동생인데 갑자기 뜬금포로 전화 와서 자기 한 번만 믿고 소개팅 한 번만 하지. 아, 그 우울한 시기에 만났구나, 남편분은. 동생도 은인이네. 아이, 그래. 밥은 먹고 살아야지. 저녁을 먹으러 막 간다 샘 치고 갔는데 조금 한 10분인가 늦었어. 아이고야. 이렇게 먹고 들어왔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들어오는데 왜? 뭐? 너구나? 약간 너였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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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잖아, 6개월. 아, 진짜? 너였구나! 야, 너였구나. 근데 뭔가 저는 최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굉장히 컸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집 쪽, 남자들 쪽 그 느낌 같은 거야. 우리 뭔가 익숙해. 여기 막 낯설은 얼굴이 아니고 딱 들어오는데 뭔가 뒤에서 후광이 확 비치더니 뭐하는 짓이야? 진짜 이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후광이 그날 말이 너무 잘 통해서 4시간인가 동안 수다를 떤다. 처음 만남에. 그리고 거의 만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프로포즈 받고. 우와. 그 사람이었네. 언니 프로포즈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무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맞아. 지붕이잖아요. 어떻게? 지붕? 우리는 이제 한 달 동안 긴 여행을 가게 된 거야. 거기 지붕이 빨간 지붕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길 건너가서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다 마시는데 갑자기 밖에 나가서 뭘 찾아갖고 온대. 그냥 프로젝터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 프로젝터를 틀었는데 내가 친한 친구들 다 이거 인터뷰를 딴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을 사실은 받았어. 받아서 막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흘렀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끝나더니 우리 추억 같은 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노래 쫙 깔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면서 이거 반지를 내미는데 약간 비현실적이었다. 되게 로맨티스트다. 되게 섬세하시다. 섬세하네. 그리고 막 펑펑 울고 막 반지 막 끼고 막 진짜 막 네 결혼할게. 그냥 되게 뻔한데 이게 진짜 되게 감동적이야. 뭔지 알지?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프로포즈야. 아, 또 뭐가 있어요? 만우절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사실 딸이 있다. 대박이다, 그 와중에? 어떻게 이걸 만회하지 싶었는데 그 딸 우리가 키우자. 우와! 우리가 입양했다고 하고 키우자는 거야. 남편이 딸 낳고 싶었는데 너 닮은 딸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예쁘게 잘 키워볼게 이렇게 하는데 어머 멋지다. 진지하게 그래도 우리가 그 딸 그러면 그게 더 키우자 이렇게 하니까 같아. 그것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
솔직히 프로포즈 받았었을 때는 이 정도 감동이 아니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그때 확실하게 느끼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있어. 영상이.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막 둘 다 펑펑 울고. 왜, 왜, 왜? 뭔가 서로 감동받았고. 그리고 뭔가 속전속결로 짜자자자자 이렇게. 아우, 이뻤다.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하네, 이제. 아니, 근데 언니랑 오빠는 그게 너무 잘 어울려. 서로 막 장난치고 있잖아요, 언니. 어. 아, 근데 얘기만 들어도 뭔가 풋풋하고 아주 행복한데? 이렇게 좀 세워도 돼요. 아, 그러니까. 잘한다. 화장품 먹듯이. 그럼 우리 2차를 가서. 그래요, 언니. 짠! 아, 2차 가요? 2차 어디를 가는데? 2차다! 2차다! 아, 장소 옮겨서? 뚠뚠뚠. 여기 좋네요. 좋네요. 아니, 내가 맥주를 좀 내가. 만들어주실 거예요, 언니가? 맥주를 만든다고요? 집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좀 이색적이게 즐길 수 있는 법이에요. 안주는 뭐 먹어요? 어! 안주를 생각 못했어? 어. 그럼 유리가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볼 테야. 유리가 음식을 굉장히 잘해. 아하. 한참 많이 배우고 있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얘로 뭘 좀 만들어 볼까 봐요. 엄청 초간단. 초간단 육포 같은 걸로. 어때요? 어,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육포? 그렇죠? 한번 해보자. 아까 씨가 그 샤브샤브 하던 그 고기 아니에요? 그 고기를 이용을 해서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언니는 뭐 하냐? 그럼 나는 일단 너가 그걸 만드는 동안 좋아, 좋아. 옆에서 아주 지켜보고 빠르게. 있을게. 그걸 지켜보고 있을게. 저 진짜 저 육포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 고기 한 덩어리 재활용 잘하네. 약간 이번 우와! 아이고! 약간 이번 우와! 아이고! 설탕을? 설탕에 재워서 저렇게 기름에 튀기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아, 좋아, 좋아. 아우, 잘한다. 어. 오, 아, 이렇게 육포처럼 바삭하게 튀기는구나. 어, 그럼 냄새 좋다. 아, 진짜 맛있겠다. 튀겨줘. 이거 그냥 끝이야, 이게. 아, 진짜 냄새 좋다. 냄새. 어,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쥐포향 같은 게 나는데? 그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나도. 일단 냄새가 합격이야. 냄새가 좋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이, 대박. 어떻게, 어때?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네가 먹어봐. 맛있어? 아, 진짜 맛있나 보다. 어우, 춤이 나와. 무슨 맛이야? 이거는 아주 맛있는 그 해서 빠삭빠삭한 맛인데 나도 좀 놀랍지. 아. 무슨 맛이에요? 쥐포 맛 같아요. 쥐포 맛? 고기 맛이 나는 쥐포 같아요. 되게 달고. 어, 맛있겠다. 다들 어, 고추. 유리 씨 실력이에요, 이게? 네. 유리야, 너 되게 진짜 잘한다, 칼질. 야, 그래도 이 칼질로. 너무 잘한다. 유리 씨 잘하시는구나. 어, 이렇게 얇게? 아, 이거 소스에다가 우리가 싹 해가지고. 아, 요거 저거 청양 오징어 찍어 먹으면 또 맛있 거예요. 몇 개 안 됐다. 근데 이 고기 요거가 이렇게 육포를 튀기니까 아~ 진짜 맛있다. 왜냐면 기름기가 많으면 사실 느끼할 수도 있는데 얘는 좀 담백하네. 아니 셰프들 쓸 자리가 없어요.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앉아있어요. 앉아있다는 느낌 아니야? 나랑 이건 이제 세 가지 맛으로 먹어볼 건데. 세 가지 맛? 그냥 거품을 내는 자의 여유. 주술 써봤다. 일단. 왜? 어, 뭐야, 뭐야? 후추를. 어? 술에다 후추를? 후추를. 뭐야? 와, 이거 진짜 카푸치노에 시나몬가루 뿌리듯 맥주 위에다 저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굉장히 신선한 향이 나요. 난 저런 걸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봐. 효연이 먼저 먹어. 좀 내가 후추 좋아하긴 해. 좋아하지? 엄마. 그냥 느낌만 느끼면 다 가봐. 떴을 때
괜찮았어요. 안 난다. 너무 맛있겠다. 통이 확 줘야 돼. 더 넣어도 돼. 더 넣어도 되지. 오, 신기하다. 괜찮나 보다. 더 넣는 거 보니까. 괜찮지? 먹어봐야 되겠다. 후추향이 계속 나니까 약간 좀 쌉싸름한 그게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린다. 한번 꼭 해보세요. 드셔보세요. 와, 이거 진짜 강추다. 강추지. 후추 뿌리잖아? 그러면 안주 없이 먹어도 좀 덜 서운해. 아, 그렇다. 나중에 한번 꼭 해드셔. 끼고 싶어. 자, 이제 2차로. 2차? 더치 맥주라고 이 더치 커피를. 더치 커피 맥주? 아, 더치. 아니 커피 소다는 들어봤는데 맥주. 깐 다음에 꼭 해드셔보세요. 우와, 언니 흑맥주 색이다. 흑맥주가 정말 흑맥주. 흑맥주가 되고. 맛있을 것 같아, 궁금해요. 맛보면 완전 흑맥주야. 진짜? 냄새가 일단 엄청 좋아. 그치? 커피 향이 커피 사탕. 흑맥주 향이 나요. 되게 고급스러운 흑맥주 향. 아, 다 먹지 마 또. 너무 맛있어? 저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 진짜 맛있다. 이야, 세상에. 맥주 선전 나오겠지. 이게 더치 커피를 넣어서 맛있구나. 그냥 커피 그냥 커피 아니구나.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자, 이거 먹으면 이제 밤새도록 먹는 거지. 자, 먹어봐. 맛있다, 진짜. 언니 지금 설사 봤네. 진짜. 아, 이런 별명 좀 곤란한데. 겨우 이사돈 벗었더니 주술사. 라인이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효연이가 만든 휘핑크림. 휘핑크림? 설마 몇 개야? 진짜로? 효연이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뭐 다들 뻗었어. 귀엽다. 이제 휘핑크림을 얹은 맥주인데요. 와, 언니 달고나쁘죠, 진짜. 굉장히 부드러워져, 맥주가. 재밌게 술을 먹어. 진짜 너무 다양하다. 와, 이쁘다.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 야, 근데 진짜 저 진짜 맛있겠다. 네. 상상할 수 없다. 대박. 제가 갈게요. 가보도록 해봐. 좀 깊숙해. 왜? 생크림이 제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부사님,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 아, 취했나? 취했나? 빨리 가. 진짜 저희 지금 약간 죄송해요. 살짝 취했어요. 빨리 유리야. 취했나?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생크림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유 들어갔잖아. 우유. 어, 그래, 우유,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 이런 것처럼 맥주 우유 같은 느낌? 맥주 우유. 아,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 맞아요, 부드러워. 크리미하죠. 좀 그래서 넘기는 게 잘 안 느껴졌어요. 유리는 아마 이거 한 대야로 마실 수 있어요. 먹어봐야지. 진짜 이거 되게 궁금하긴 한데. 맛이 너무 궁금해요. 좀 그냥 먹으면 어찌 포양이 크나, 일단. 진짜 3명밖에 없는데 한 8명 있는 그냥. 찍으니까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간단해가지고 먹기 좋다. 언니, 이런 걸 하려는데. 봐봐, 여기다가 예를 들면 상상해봐. 라면 스프를 입혀. 커팅해서 입혀,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완전 매운맛. 근데 아까 와사비 맛 입혀.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다. 달려 꼬리를 휘날려 도와줘 나 버팔로.